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제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영국 역사를 좀 쉽게 흥미롭게 설명드릴 수 있음으로써입니다. 그럼 영국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국 역사를 알면 세계 역사의 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제도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전기를 비롯해가지고 전기기관차 등등 과학적인 발명품의 상당 부분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만든 원리, 영국 사람들이 만든 기술, 영국 사람들이 만든 정치제도, 의회 민주주의라든지 삼권분립이라든지 구속영장 제도라든지 이런 게 문명으로 커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영국을 아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뭐 딱딱하게 교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저 장례식과 그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영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 마침 제가 지난 6월 달에 영국, 런던에 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건 아니고요. 구경했으므로 좀 실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영국 하면은 흔히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앵글로색슨족 왕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앵글로색슨족은 지배층으로서는 언제 끝났느냐 하면은 1066년에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살고 있던 바이킹 후손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쳐들어와가지고 헤이스팅스 결전에서 앵글로색슨 귀족들을 사그리 몰살시킨 다음에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르만 왕조입니다. 그 노르만 왕조의 전통을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영국 왕실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 사람들 피 속에는, 이 사람들의 DNA 속에는 바이킹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은 왜이 사람들이 몽땅 다 군인들이냐? 남자는 모조리 군인이고, 다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사의 의식이 다 군인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왕의 관을 옮기는데, 포차라는 것은 말로 옮기는 옛날 그 대포죠. 바로 그 포차에다가 관을 얹어가지고 옮기고 있고, 그것을 호위하는 사람들은 측탄 그리병이라고 그래가지고,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부대고, 이 부대가 1815년 워털루 결전에서 나폴레옹의 황제 근위대를 무찌른 역전의 부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아, 이게 엘리자베스 2세가 저렇게 따뜻하게 웃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군인 정신으로서 최후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군인 정신으로서 최후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이분이 몸은 죽어가는데 마지막 임무가 뭐였느냐? 새로 뽑힌 리즈 트러스 여성 총리에게 조각을 막 부탁이라 할 걸까요? 지시하는 것이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그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영국이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다스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란 그 이름은 원래 영국에서 나온 이름은 아닙니다. 그게 16세기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영국에 와서 실질적으로 실천된 거죠. 바로 19세기의 이 세상을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합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 지배하의 세계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13세기의 세계를 팍스 몽골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례 준비 과정을 보면 호화롭습니다. 특히 관 위에 왕관을 하나 얹어놓고 있습니다. 왕관. 그게 계속 텔레비전에 비칩니다. 런던을 여행하신 분들은 그 왕관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디 있느냐? 런던 타워가 있죠. 노르만 정복왕 윌리엄이 세운 그 런던 타워. 아주 벽이 두껍습니다. 한 2m 이상 되죠. 그 런던 타워의 별관에 왕실 보석을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사진 촬영을 못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 6월에 가서 이번에 관 위에 올려져 있는 관을 봤습니다. 관 위에 올려져 있는 관, 왕관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싼 건지 제가 실감을 못 했는데 하도 요사이 자주 등장하니까 이게 도대체 값으로 치면 얼마나 나갈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 관은 우선 공식적인 이름이 Imperial State Crown입니다. 뭐 번역하면 제국 왕관이 되겠죠. 제국 황제관 또는 제국관인데 여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루비, 세파이어 등 합쳐가지고 약 3,000개가 박혀있습니다. 수백 캐럿인데 이거는 보험에 들지 않았으므로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설로는 그 값이 약 어느 정도일까요? 약 50억 달러랍니다. 50억 달러. 50억 달러면 약 6조죠. 요새 환율까지 계산하면 한 7조 되겠네요. 7조 50억 달러면은 저 어디 항공모함 하나 만들 수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 왕관이. 이건 뭐냐 하면은 역시 대제국은 부를 축적합니다. 대영제국이 축적한 부의 상징이 그 핵심들이 요사이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많이 설명하지 않는데 이거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지휘봉처럼 들고 다니는 그걸 왕홀이라고 합니다. 그 왕홀 꼭대기에 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거기 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영국 국왕의 공식 왕관은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이 아닙니다. 그보다 무게가 두 배나 더 나가는 관인데 이게 진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앵글로색슨적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에드워드 더 컨페서, 참회왕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하도 독실한 신도라 놓으니까. 그리고 이분 후계자가 헤롤드란 왕인데 이 헤롤드란 왕은 몇 달 하지 못하고 노르만족이 쳐들어와서 헤이스팅스에서 싸울 때 마지막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앵글로색슨족 왕의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에드워드 크라운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항상 이 관으로 대관식을 치렀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좀 부서지고 특히 크롬웰이 공화정을 하니까 이거 뭐 왕관 이런 거 뭐 하면서 내팽개치고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쓰고 있는 왕관은 1661년에 참수당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복귀하면서 새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관식으로 쓰는데 2.2kg이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면 원래 2.4kg인데 이걸 또 2.2kg으로 줄였답니다. 1911년 조지 5세가. 조지 6세와 그 따님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대관식 때만 이 왕관을 썼고, 이 에드워드 왕관을 썼고, 대관식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러니까 무게가 2분의 1밖에 안 나가는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을 썼으며, 공식 초상화에도, 대관식 초상화인데도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18년에 BBC 다큐멘터리에 이 관에 대해서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설문을 읽고 싶어도 아래를 내려다 볼 수가 없어요. 연설문을 위로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이 부러지거나 왕관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왕관들은 단점이 좀 있지만 그것만 빼면은 꽤 중요한 물건입니다. Quite important things.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mperial State Crown은 다이아몬드가 2,868개, 진주 273개, 사파이어 17개, 에메랄드 11개, 루비 5개를 포함해가지고 3,000개의 보석으로 지금 장식되어 있는데, 왕관의 앞면 중앙 하단에는 이게 바로 요사이 돌려달라 말다 하는 그 초점이 되고 있는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05년에 발견된 3,106캐럿짜리 클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조각내 가지고 66개 면을 가진 쿠션이라고 그러네요. 쿠션. 모서리가 둥글도록 가공을 한 형태로 연마한 317캐럿의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이름이 클리는 세컨드입니다. 클리는 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 앞쪽에는 104캐럿의 스튜어트 사파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나중에 이걸 좀 손을 보면서 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쪽 정중앙에 박힌 붉은 보석이 또 하나 있어요. 붉은 보석입니다. 붉은 보석이 이게 눈에는 맨 처음 들어옵니다. 이 왕관의 정면에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백년 전쟁 때 영국을 대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블랙 프린스라고 합니다. 이 왕입니다. 왕태자. 왕이 아니고 왕태자입니다. 왕태자.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서 유럽 기사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기 전에 막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카스티아의 국왕, 카스티아라고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선물 받은 170캐럿짜리 보석인데, 루비입니다. 이런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거다 이거죠. 찰스 3세 국왕은 전통에 따르자면 대관식에서는 성 에드워드 왕관을 착용하고, 대관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립니다. 대관식이 끝나면은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을 쓰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분이 1948년생이죠. 그러니까 73살이니까 이 무거운 성 에드워드 왕관을 착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 이 영국 국왕 왕관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왕관하고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라 금관입니다. 신라 금관을 보면은 기본 모양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가 쓰고 있는 그 왕관입니다. 둥근 태가 있고, 여기는 보석은 박혀 있지 않지만 그 둥근 태 위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사실은 기본형이
엘리자베스 2세가 쓰고 있는 왕관과 신라의 금관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금관이 있는 나라가 동양에서 어디 다른 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동양 중국에도 금관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습니다. 일본은 금동관이 하나 있어요. 금관이 나오는 데는 신라밖에 없습니다. 신라가야죠. 신라가야고 문영왕릉에서 금관 장식이 나왔습니다. 고구려에 금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라는 금이 많아요. 신라 고분을 발굴하면은 아주 호화롭습니다. 허리띠도 금관이 금이고 그리고 귀걸이도 금이고 왕관도 금이고 칼자루 장식도 금이고 심지어 금으로 된 신발도 나오고 왜 이럴까요? 원래 유목민족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유목민족들은 어디를 가도 이동을 할 때 어디를 가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금이죠. 그래서 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금세공에 뛰어났는데 그런데 왜 금관의 모양이 서양식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신라의 비밀이 있는 거죠. 신라 지배층은 저는 또 많은 학자들이 요사이 그쪽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흉노족일 것이다. 흉노족. 흉노족 하면 뭐 흉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흉노, 몽고 뭐 이런 말은 중국 사람들이 낮춰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나쁜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쓴 면이 있습니다. 흉노족은 북방 유라시아 민족을 대표하는 아주 용맹무상한 기만민족이었습니다. 그 기만민족의 일단이 서기 3세기, 4세기에 동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신라 지역으로 들어와서 신라의 토착 세력을 정복하고 세운 일종의 정복국가가 신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층이 자연히 몽골 초원 지역이라고 하면은 저 서쪽까지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서쪽 문화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저 로마하고도 교류를 하고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유리잔은 그걸 추적을 하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로마 지역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림노에서 출토된 황금 보금은 그걸 추적하면 역시 로마 시대 때 트라키아, 지금의 불가리아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스텝 루트를 통해서 신라 지배족과 로마 사이의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신라란 나라의 그 국제성이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스케일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도 이게 서양식이라는 거죠. 서양식의 관이다. 로마 문화에 숨어 있는 서양적 요소, 로마적 요소, 이걸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금속공예가가 쓴 게 제목이 로마 문화왕국 신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때 그 관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신라 왕관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